일요일인 내일도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에서 24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겠지만 낮 기온은 26에서 32도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일부 중부 내륙과 전남, 경상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다만 비 소식이 있는 지역에서는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또한 내일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오전부터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 오후부터 경북 남부 내륙과 그 밖의 경남,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맛비는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 중서부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 시 모자나 양산을 챙겨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